시간이지만 전통시장에는 많은 손님들이 몰려 대목장을 실감케 했습니다. 지금 제일 피크 때예요. 숙박고기 사업을 하며 솎아낸 나무가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땡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마친 남구의 한 해물음식점 수족관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프로농구 울산모비스가 오랜만에 열린 홈경기에서 KCC를 꺾고 시즌 2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에는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경기 침체라지만 5일장은 설을 앞둔 요즘이 역시 대목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징인 뻥튀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자, 어머니 현미 나갑니다. 주문이 이어지면서 강정을 만드는 상인들의 손놀림도 분주합니다. 명절이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지금 한참 바쁠 때고 지금 그 강정은 뭐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구정 전에만 지금 제일 피크 때예요. 울산 최대의 5일장에선 언양장터. 진열 때마다 제수용품이 가득하고 단돈 1,000원을 놓고 여기저기서 흥정이 벌어집니다. 이 여거는 한 마리 13,000원인데 두 마리 하시면 25,000원이고. 설을 앞두고 몰려드는 손님들의 상인들은 신이 나서 손님들을 붙잡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뭐 이게 저번 장까지도 별로 뭐 장사가 별로였었는데 지금 오늘은 조금 낫습니다. 제수용품은 전통시장이 제격. 주말을 맞아 5일장에는 명절 준비에 나선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생선도 사고 버섯도 사고 강정 사고 여러 가지 다 사고 뭐 마트보다 와보니까 괜찮네요. 가격도 좀 저렴한 것 같고.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목을 만난 전통시장도 모처럼 활기가 흘러넘쳤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농촌마을 야산에는 많은 땔감이 있지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알게 된 산림청 직원들이 솎아낸 나무를 땔감으로 만들어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언양읍의 한 야산. 산림청 직원들이 2, 30년 된 참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땔감용으로 만듭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솎아낸 나무들입니다. 그동안 매각하거나 거름으로 사용했지만 이제부터는 소외계층을 위해 쓰여지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이 같은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원도 재활용하고 이웃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숲가꾸기 산물을 통해서 이웃 소외계층에게 산물을 전해줌으로써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저들이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땔감용으로 다듬은 나무는 어르신들의 집까지 직접 배달해 줍니다. 아직도 기름 보일러 대신 재래식 가공이나 화목 보일러를 쓰는 농가는 물론 난방비 부담으로 기름 보일러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너무나 값진 선물입니다. 나무 굴다 아는 것 비가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참 이래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노. 사랑과 정성이 담긴 땔감이 한파 속 겨울나기에 나선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오늘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KCC와의 홈경기에서 64대 58로 승리하며 시즌 2위를 고수했습니다. 모비스는 이번 경기에서 최근 이적한 로드벤슨이 13득점 5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로써 모비스는 시즌 26승 11패로 3위 전자랜드와의 격차를 4.5경기까지 벌렸습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오는 3월 2일 문수경기장에서 대구 FC를 불러 올해 K리그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9월 1일까지 모두 26라운드를 뛰게 되는 울산현대는 우승을 목표로 포지션별 다양한 선수를 영입하는 등 전력 보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만 4천석인 문수경기장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벌일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0.69원 내린 1904.63원을 기록했고 경유 가격은 0.48원 내린 1740.93원을 보였습니다. 석유공사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유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산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의 화물차 밤샘 주차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금까지 23차례에 걸쳐 남구 무거동 신봉로터리에서 울산요금소 구간을 단속한 결과 모두 189대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 초기 20대 가까이 적발되던 밤샘 주차 차량이 지난해에는 10대 이하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시내버스에 이어 택시까지 걸핏하면 운행 중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중교통이라는 버스와 택시업계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시민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파업이라는 것도 이것도 보면은 이 시민들 발을 묶는 거 아닙니까요? 그 발을 묶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택시업계는 최근 3년 동안 울산에서만 무려 3차례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2010년에는 KTX 울산역 리무진 운행을 중단하라며 멈춰섰고 지난해에는 LP가스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올 들어 택시 요금이 20%가량 올랐지만 이번엔 택시법 재의결을 요구하며 운행을 중단한 겁니다. 타지역보다 요금 높은 것은 그런 건 어느 정도는 그러면 기사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파업을 더더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면. 버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이른바 택시법의 반발에 파업에 들어갔고 지난 2010년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서 시민의 발로 불리는 버스와 택시가 이처럼 시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민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시키려 한다면 돌아오는 건 시민들의 비난뿐일 겁니다.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며 벌이는 택시 파업이 결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데스크 리포트 윤주웅입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와 성매매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간부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에 추징금 1,600만 원 상당을 선고했습니다. 또 협력업체 대표 박모 씨와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는 한수원의 불용자산 매각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으며 박 씨와 전 씨는 뇌물을 준 뒤 입찰에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손해액 절반을 보상하지 않으면 뇌물 받은 사실을 알리겠다며 한 씨에게 5천만 원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2분쯤 남구 달동의 한 해물음식점 수족관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음식점은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은 상태였다며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오늘 울산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눔 보따리 행사를 갖고 설을 앞둔 독거 노인과 조손가정 등 울산 지역 160 가구에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LG생활건강 등 16개 기업이 후원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소외 이웃들의 집을 찾아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한우고기 할인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축협과 한우협회 울산지회는 오늘과 내일 중구 옥교동 중앙정통시장에서 특판 행사를 갖고 4일과 5일에는 울주군 남창 축협프라자에서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제수용 한우국거리와 산정용 정육 위주로 30% 정도 싸게 판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국회의원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증액돼 세입자가 재계약하는 경우 보증금 증액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또 국가 등이 전세 계약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전세 임차형 주택의 정의도 규정해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갑인 의원이 오페라단 연합회가 제정한 최고의 문화국회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120개 오페라단으로 구성된 오페라단 연합회는 정 의원이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과 오페라 아카데미 설립에 기여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울산지방은 내일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고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약간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가오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다가 목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질 것으로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